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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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와, 한번 둘러볼까요? 그래, 한번 둘러보자. 나도 그래. 이거 의자겠다. 나 다 봤거든, 성규야. 네. 너도 좀. 저도 다 봤어요. 다 봤어? 너도? 야, 이거 시원하네. 여름용이네. 와, 좋다. 앉아. 미쳤다. 지금 밖에 31도거든. 여기서. 서비스가 좋네, 여기. 너 캠핑 좋아하냐? 아니요. 저는 캠핑보단 글램핑. 다 세팅돼 있는, 거. 진짜 똑같던 나. 네. 등산은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 네. 좋아해보려고. 근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 넌 등산 좋아해? 전 등산 싫어. 어디 뭐 기어오르는 거 싫어. 저는 직장 선배들한테도 기어오르지 않고. 등산. 안 들어. 한번 들어볼까? 아이고. 등산이 트라우마. 형, 앉아계세요. 앉아보세요.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둘러보면 안 돼요? 나 이런 거 잘 안 지거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가자. 아, 네. 가자. 아, 네. 나 형들한테 기어오르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 매니저 동생이랑 백패킹을 한번 해보려고. 백패킹을 혼자 백메고 올라가서 거기서 1인용 침대 펴가지고 간단한 식사 해먹고 그냥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캠핑이랑 좀 다르지. 수천 개야, 수천 개. 이게 장비빨이 엄청 중요하다면서요. 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좀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고. 그건 또 뭐예요? 몰라, 이게, 이거 어디 다쳤을 때 펴가지고 긴급으로 쓰는 건가 보다. 뭐지 이게? 물어볼까? 시죠? 이거는 그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실제로 한 분은 키가 좀 크고 한 분은 키가 작고 거기에 따라서 등판 길이가 차이가 날 수 다르니까?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 사이즈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사이즈가 더 맞겠어요?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구나. 사장님이신 거. 아니요, 직원입니다. 와, 직원. 왠지 전문가 같으셔. 그러니까. 트레킹 좋아하시죠? 벌써 복장부터가 몇 년 차 하세요, 지금? 한 10몇 년 정도입니다. 어떤 계기로? 딱 원래 이쪽 캠핑이나 이런 관심 있으셔가지고? 일도 관심 없었죠, 저는. 그러다가? 일도 관심 없고, 원래는 사무직이었고, 저희 사장님께서 저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데, 야, 매장이 바쁘니까 네가 좀 나가볼래? 이래서 저를. 사장님 저기 계시는구나. 가볼까요, 별로? 저희 장비의 중요성을 너무 내가 오늘 절실히 느끼는 게 이장일주 녹화하다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녹화 처음 하거든요. 진짜 의자가? 의자를 사주세요.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장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의자 얼마예요? 이 의자 얼마? 이거 얼마? 너무 편해, 제가. 이거 우리 가도 사서 두 개 갖고 다니자. 의자 너무 편해. 약국거리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여기를 지나다녀도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35년 전부터 이제 주로 남대문에 많이 있다가 거기가 이제 세가 비싸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하나둘씩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골목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은 그러면 35년 전부터 딱 자리 잡으신 거예요? 그렇게 늙어 보여요? 아니.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일하다 기분 나쁘신 거였어요, 취미로 이제 등산을 이제 좀 오래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한 지 20년 좀 넘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되게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직종의 분들이 많이 오실지 궁금해요. 누가 봐도 딱 티가 나는 직종들 있잖아요. 뭐 경찰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소방관 아저씨. 아, 제복 입으신 분들. 안 입었는데 티 나는 분들. 오. 안 입었는데 티 나는 분들 있어요. 뭐 그런 분들하고. 이제. 신부님들도 많이 오시고. 신부님들이? 유명하신 저 산티아고 간다든가. 뭐 이제 그런 순례길도 많이 가시고 탤런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방송에서 캠핑 좋아한다는 분들이 뭐 백가씨 안 왔었나요? 오셨죠. 아, 오셨죠? 네, 사진 찍었죠. 정훈이. 뭐, 이서진 씨도 오셨고. 많이 오시는구나.
근데 여기 물건이 종류가 너무 많은데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500 정도. 그럼 그 3,500여 종을 다 어떤 용도인지 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외우고? 다 알죠. 직원분들은 다 아셔야죠. 우와. 직원분들은 다 아셔야죠. 한번 예행 연습, 약간 모의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좋을 것 같은데, 요 물건을 제가 뭣도 모르고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파신다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이 사람이 용도가 해당이 안 되는 거 팔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희 사랑의 매로 쓰려고 그러는데. 아하, 저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접근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거죠. 반대로 장성규 씨요. 네. 성 주인이에요. 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좀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거 인터넷에서 더 싸게 팔아요. 뭐래? 사진 찍어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사장님, 뭔지 모르시죠? 뭔지 모르시죠? 뭔데? 이게 배예요. 배예요. 맞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또 직원분께서는 원래 그냥 사무직에 계시다가 지금 20년 가까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등산 이런 쪽으로 취미 갖기 전에는 어떤 취미 갖고 계셨어요? 저는 게임 팬이었어요. 깨패? 네. 어떤 게임이요? PC 통신 세대라서 저는. 포트리스? 아니요, 팩스 머드 게임이라고. 이게 어땠어? 저희가 보령 멀었잖아. 아, 죄송한데 지금 올해 어떻게 되는데 옛날 춘추가... 저보다 더 옛날, 저보다 훨씬 동생 같은데? 아니, 78년생입니다. 그럼 아, 나보다 네. 동생 같다니까. 78년생. 이게 동안이신 비결 중에 하나가 등산, 그건... 트레킹, 캠핑입니까? 즐겁게 다니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야외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회사에서 좀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예를 들어 어떤 제가 좋아하는 트레킹 코스나 이런 걸 가게 되면은 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제가 한 달 동안 회사를 비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네, 회사 복지가 좋으네요. 그렇게 2주 비워도 월급은 나오고 와 사장님 시원하시네요. 사장님 진짜 2주 비웠는데 어떻게 월급이 그 제때 나갑니까, 그게? 좀 속이 좀 쓰리죠. 형, 우리도 방송 출연 안 하고 출연료 나왔으면 그렇게 복지를 그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직원들한테? 특별한 건 없고요. 장비라는 거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판매도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가서 해봐라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장비는 뭐 직원 할인이 좀 세게 들어갑니까, 어때요? 그렇죠. 몇 프로까지 갑니까? 네, 거의 원가 수준으로 가죠. 네. 저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쪽이 취미이시고 예.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저희가 뭐 급여가 아주 높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아주 좋거나 갑자기, 그렇진 않아요. 갑자기 사장님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알긴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 사장님이? 근데 다들 이제 하나하나가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써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뭐 2주 동안 외국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암묵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저희 사장님도 2주간 휴가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사장님도 휴가 가세요. 저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약간 막연히 이렇게 힘든 걸 왜 하지? 뭐가 즐거운 건지 매력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매력입니까? 등산. 그게 이제 쉬면서 걷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구장창 높이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만 올라가서 여유롭게 쉬고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높은 목표를 잡지 마시고 30분 걸어서 하루 쉬고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30분을 왜 걷는지 모르잖아요. 왜? 집에서 쉬면 되잖아. 그러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쉬면 되잖아. 그러니까 침대를 들고 나가면 되죠. 침대 들고 나가라고요? 침대 들고 나가면 돼요. 있으니까. 자연 속에 있어서 좋은 건가? 그렇죠. 그게 좋은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실까요? 뭐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한 거? 언제 왜? 아 트레킹 갔다가. 그러니까 위험한 거 하지 말라니까요. 트레킹 갔다가 물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물살이 셌는데 생각보다 이게 저보다 키 큰 애들은 잘 건너가더라고요. 저만 떠내려갔기 때문에. 어우야 진짜 위험하네.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또 못하지 않아요? 그 코스를 피해서 또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저는 제 목숨 걸고 그렇게 취미 활동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다음 다 걸고 하시는 건지 한번 이렇게 발을 디디면 이제 점점 더 익스트림하게 가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 도파민 때문에 중독성 때문에 정말 고생고생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 다다르면 모든 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 성공하시면 노래를 성공하시면은 저희가 금반지 두 돈을 바로 선물해드립니다. 탐이 나실까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일도 안 납니다. 와 진짜 금을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금에 그게 없으시다. 사실 얼마나 노래하기 싫으시면은 책 자체를 안 받아 지금 손 보시면 지금 받지도 않고 있어요. 아유 몰라 뭐지? 아니 우리가 금을 한 20돈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 두꺼비로 해주세요. 그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금이 부족해.